또 신세계 마트몰 준 베이커리를 찾으세요. 웨딩 케이크, 생일 케이크, 각종 행사 케이크는 준 베이커리. 다양한 종류의 롤케이크와 각종 빵 및 패스트리를 한국 신라호텔 출신의 젊은 제과사들이 매일 신선하게 구워냅니다. 단체...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년 정담 첫 번째 순서로 주 시애틀 총영사관의 문덕호 총영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의 표정도 알아보고요. 뭐 역시 우리 관심사는 모국당인데요. 이 대한민국이 못 있은가요? 그 국제적인 신용도가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네, 역대 네. 최고 수준으로 그죠? 지금 평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나 이런 건 아직도 좀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금년에. 예, 그 우리가 무디스로부터 좋은 그 사상 역사상 가장 최고의 그 신용 등급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3대 주력 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경제 개혁에 필요한 노동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 이제 과거처럼 국제적인 신용도 하나로만은 우리 경제를 지탱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국제적인 신용도가 올라가선 것은 좋습니다만은 또한 이러한 좋은 신용 등급이 발휘가 될 수 있으려면은 여러 가지 그 국내적인 입법 또 국내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걱정을 좀 아직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 뭐 여기 여러 가지로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게 뭐 물론 서로 여야 간의 다툼은 있지만 많이 안정돼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국을 보는 우리의 눈이 좀 정전보다는 좀 이 불안한 거는 좀 더러운 것 같습니다. 이 오히려 이제 이 지역의 그 한인 경제 그게 이제 주류 사회의 메이저 그룹들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인 경제는 스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돼서 그런지 아직도 바닥세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궁금해요. 그 원인은 왜 그런지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대비해야 되는지 대책은 어떤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인 경제도 미국 경제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그 관련 지표가 지금 최고로 달리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많이 낮아졌고요. 네. 예.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 한인 경제의 그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이제 2, 3년이 더 지나야 되지 않느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 중심으로 또 유통업 또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아직은 그 경제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보는 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일부 우리 한인 호텔업이라든지 또 요식업 또 이런 분 이런 또 여행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그 경제적인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을 지금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또 우리가 워낙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우리 동포 경제도 원래는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언론에 있으니까 이제 유심히 좀 보고는 있는데 우리 한인 비즈니스가 주로 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비즈니스는 아직도 좀 힘든 상황이고 다민족이 참가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그런 기업에서는 별 큰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저 비즈니스를 네. 비즈니스의 범위를 이제 물론 결국 한인 동포만을 위한 비즈니스다 아니면 우리 다민족 또 우리 주류 사회하고 대상으로 하는 그 기업이다 비즈니스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네. 점점 더 다민족이나 주류 사회하고 더 교류할수록 경제적인 효과는 빨리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특히나 식당이다 뭐 이런 걸 하나 예를 들더라도 한인들의 입맛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다민족들의 그 입맛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게 좀 필요하겠고요.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을 네.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한국적인 것이 네. 또 국제적인 것이고 그렇죠. 유니버셜한 스탠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 특색에 맞게 우리 한국적인 그런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 장점을 우리 주류 사회나 우리 타민족들이 받아들여서 네.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조금은 또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네. 타민족 그 고객들을 상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주류 사회의 입맛에 맞추는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한인 업소들이 좀 있는데 시애틀에 뭐 10대 음식점 하면 그 중에 두세 개가 한인들이 운영하는 물론 입맛은 한인들에 맞춘 게 아니죠. 네. 네 그런 게 요즘 보도가 되는 거 보면 능력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업종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고 또 그런 메뉴도 좀 새롭게 개발할 필요도 있고 또 한인 식당이 좀 친절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글쎄요. 네. 뭐 저도 많이 한인 식당을 다니고 네.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시애틀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 오히려 네. 한인 식당보다는 태국 식당이 네. 태국 음식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 네. 그 저 즐기고 있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식당에도 가보고 하지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퓨전 스타일의 아시안 네. 푸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또 토속적인 한국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또 미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역시 또 손님을 응대하는 태도라든지 우리 네. 서비스의 퀄리티 면에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린다면은 그 많은 고객들을 모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좀 한국인들이 정이 많은 민족인데 그 정이 바깥으로도 표현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웃음이 많고 친절하고 그런 이미지로 해서 다른 민족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오히려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태국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고 거의 백인들이 오는 것을 봐도 그렇다고 그 음식이 특별히 무슨 주류사의 입맛에 맞는 것도 아닌데도 되는 것을 보면 좀 아이디어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제가 네. 한번 그 우리 한인 요식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세미나는 우리 한인 뭐 출범한 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한 2, 3년 역사를 가진 한인 요식 업체와 또 그 워싱턴 주정부의 여러 관계자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네. 주정부의 규정이라든지 또 세이프티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스탠다드를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한인 그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규정을 잘 습득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가지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느냐 또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그 세미나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네. 우리가 그 관성에 젖어서 우리끼리 하는 그런 그 모임도 중요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그 이쪽에 주정부 당국이나 또 시애틀 시 당국이나 같이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도 전달하고 또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그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시선을 좀, 정영사관 쪽으로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요. 이 정영사님이 벌써 이제, 부임 3년 차 들어가셨는데, 이 부임하신 후에 지금까지의 어디다 역점을 많이 두시고 일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제가 2014년 3월 27일 네.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2년이 조금 덜 된 시점인데요. 네. 뭐 제가 이쪽 시애틀에 부임하자마자 과분한 환영과 또 여러 격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동포사회의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가운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류사회에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글 교육이나 역사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네. 또 우리의 문화를 미 서북부에 그 전파하는 문화원을 개설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민 1세대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룬 지금까지의 그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2세대, 3세대들이 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도 그 우리 동포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 언제나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저도 우리 직원들과 함께 동포사회가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년부터 우리 외교부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많은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외교 사안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대미 정책 중심, 대미 공공 외교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총영사관으로서는 우리 동포 사회하고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미국 사회, 미국 정부를, 미국 지방 정부 또 학계,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노력을 설명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금년도 이제 뭐 시정 목표라든가 또 어디에 좀 역점을 두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미 공공 외교에 네. 중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뭐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워싱턴 대학교에서 한반도 포럼이라는 것을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네. 매년 10월이나 11월에 한반도 포럼이라는 것을 개최를 해서 워싱턴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의 그 학자들과 우리 또 서울이나 미국의 그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 네. 통일 문제라든지 우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그 포럼을 가지는 그런 장을 만들었고요. 네. 또 작년에 우리가 그 통일부 장관,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 대표단을 또 초청을 해서 그 여기에 있는 동아시아 연구센터에서 통일 문제에 관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포럼을 앞으로는 정례화시켜서 네. 하나의 그 대미 공공 외교의 큰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서북부의 언론이라든지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문제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이제 오바마 정부가 추진 중인 리밸런스 투 에이시아 네. 그 일환으로 미국과 미국 서부 지역과 동아시아 간의 여러 가지 그 관계, 무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보 방위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볼 때, 한반도를 볼 때 언제나 중국의 부상이나 일본의 그런 일본과의 동맹 측면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 설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우리는 안보 방위 측면에서는 언제나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미 일본 간의 삼각협력을 이제 구축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네. 또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중국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에도 그 경제 교류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그 동아시아의 복잡한 그 메커니즘을 미국 서북부에 많이 설명을 하고 또 미국 서북부에 있는 여러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미군 1군단이라든지 이쪽에 그 여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2016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고요. 네. 또 이제 역시 이러한 그 우리의 대미 공공 외교를 추진하는데 우리도 외교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총영사관이 미국에 한 9개 정도 있습니다만은 주 시애틀 네. 총영사관의 인력 사정은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쁘시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네.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영사들이 부임을 할 수 있도록 또 문화관이라든지 교육관들이 그 부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저 혼자만의 노력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회가 생기는 대로 한국 정부나 한국의 관계자들에게 많은 그 부탁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여쭤보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만 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신년 특집 정담입니다. 첫 번째 순서 문덕호 총영사와 함께 사랑방 정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6년
신년을 맞았습니다. 신년 정담 첫 번째 순서로 주 시애틀 총영사관의 문덕호 총영사를 사랑방 손님으로 오늘 모셨습니다. 이제 주 시애틀 총영사관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많이 관심이 모아지는 거는 또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국회의원 선거 뭐 등록 기간이라든가 또